남천안 톨게이트 통과했어요. 아 근데 진짜 태국 페인 잘 돼 있어. 이런 생시골에도 순식간에 우주 정거장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뭘 신경을 못 썼냐면 우주선 안에 있을 때 그래도 압력이 있으니까 우주복이 덜 부풀거든요. 근데 우주 공간에 나가니까 압력이 떨어지고 우주복이 더 팽창합니다. 덩치가 커져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의 해치, 문, 구멍을 딱 막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밸브를 살짝 열어서 공기가 치익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정말
지구면 중력이 있으니까 물이 차봤자 달바닥으로 떨어져요. 약 600m 신호 위반 및 속성 80km 단속 구간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물방울이 눈꺼풀이나 코에 붙으면 안 떨어지고 계속 둥글둥글한 채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겠죠. 앞을 보실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겨우겨우 정거장으로 들어갔고 동료들이 허겁지겁 우주복을 벗겨서 물을 막 닦아줍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주복에 물이 터지면 되게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난 보안 작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아까 소개해드렸던 러시아의 그 우주인 알렉세이 레오노프도 사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굉장히 다급하게 이제 우주선으로 돌아오려고 하다 보니까 몸에서 땀이 났어요. 마찬가지로 눈꺼풀에 맺힌 거죠. 우주 공간에 중력이 없으니까 여기 그냥 붙어있는 거예요. 그럼 앞이 안 보이겠죠. 땀은 점점 뭉쳐지고 눈을 계속 가리게 되는 겁니다. 시야가 거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생명줄을 잡고 우주 정거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우주선 바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뜻밖의 사인 중에 하나가 익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주 여행을 생각하기 이전에 비행기 여행을 좀 생각해보고 싶어요. 지금은 다 누구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연 비행기 여행도 충분히 대중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우리가 한번 여행하려면 나름 마음 먹고 돈을 모아서 해외여행을 가야 합니다. 우주 여행이 정말 대중화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려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하죠. 우선 안정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경제성이 있습니다. 안정성부터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주로 올라가는 우주인들은 우주에 가기 전 항상 엄청 고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발사와 착륙 과정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가속도는 사람이 몸으로 온전히 버텨야 하거든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원심불리기 같은 기계에다가 사람 태워놓고 얼굴을 진일교제게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런 엄청난 훈련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만 우주에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민간 여행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엄청난 테스트를 거치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경제성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때 역사를 잘 보면 새로운 신기술로 바꿔놓다가 사라졌던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호주 초음속의 여객기라고 해서 도쿄에서 뉴욕까지 몇 시간 만에 돌파하는 엄청난 여객기가 나왔다. 그건 사라졌죠. 왜냐하면 초음속의 속도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연료를 써야 하고 비용이 비싸집니다. 근데 엄청 얇게 만들었어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또 적어지죠. 티켓값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승객들은 넘볼 수가 없는 수준이 되었고 결국에 홍콩 여객기도 안정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우주 여행 가장 많이 태워서 올라갈 수 있는 게 기껏해봤던 5명의 6명밖에 안 돼요. 그 6명에서 엄청 값비싼 우주 비행 비용을 부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따라서 안정성과 경제성 이 두 가지가 모두 보장이 돼야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수준의 인간 전용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우주에 가본 적 있는 사람들은 600명 정도 넘는 우주인밖에 안 됩니다.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과학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그것들을 틀어박혀서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우주인 테스트에 통과를 못할 겁니다. 우주를 보고 저도 없으면서 우주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되게 재밌는 직업군인 거죠. 우주 여행이 활성화가 되는 시점은 전문가들하고 다릅니다. 직업 우주인이 아닌 민간인들도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일까를 보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사고로 끝나긴 했지만 앞서 소개해드렸던 틀린저 폭파 사고도 그때 당시에 학교 교사 출신의 우주인을 훈련시켜서 우주여행을 시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직업 우주인이 아닌 돈이 많은 관광객들이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약 600m 6000 교차로에서 정말 진정한 행위에서의 민간 우주인을 쪽방입니다. 한 50년 정도 기다려야 될 겁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결국에 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 우리가 비행기 타는
오호 오호 쉐쉐쉐쉐
오, 짐보이. 짐보이. Very nice. My restaurant. Korean restaurant. You should come one day. Just nose. Yeah.
집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두 번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속 60km 이동 시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약 600...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충남 공주입니다.